네, 오늘 장 간판주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네. 네. 전 네. 자막이 나온 줄 알았는데. 아, 네, 네. 첫 번째는 KB금융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이 사람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옐런 그 재무장관이 조금 연준 의장 때와 좀 착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중에 또 금리가 좀 들썩일 만한 그런 발언을 좀 하셨는데, 아무도 뭐 결론적으로 그 재무장관이 금리에 대한 어떤 발언을 좀 하게 되면서 오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은행 중심의 금융지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들썩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예상 지수긴 하지만 8.8% 가량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미국의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상승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쨌든 뭐 연준 의장이든 재무장관이든 그 사람들의 발언과 상관없이 앞으로 시장은 또 앞으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금융주의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을 찾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내 국고채라든지 그리고 시장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좀 들썩이고 있는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적인 어떤 투심이 상대적인 개선폭이 되게 되면서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긍정적인 금융지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인 뭐 흐름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을 대표적으로 좀 꼽아봤는데 일단은 뭐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 여러 가지 종목들도 좀 있지만 굳이 KB금융을 꼽은 이유는 일단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매수 타임을 찾기 좋은 종목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면은 KB금융이 아무래도 전고점 부분이 57,000원을 현재 돌파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정 시 매수가 상당히 좀 유연하다라는 측면에서 KB금융 좀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KB금융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어떤 수익성 그리고 실적 2분기 3분기도 괜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금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뭐 은행주뿐만 아니라 보험주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보험 자산이 우리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보험 자산을 운영이 되고 이 보험 자산이 운영이 되는 곳이 한 90% 최근에 변형보험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낮게 잡더라도 80% 이상이 그래도 채권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 자산의 어떤 수익성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주식시장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 보증 이율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또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금융주사 그리고 금융주 내에서 보험주 그리고 은행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은행주 내에서 가장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 KB금융으로 꼽아주셨고요. 보험주도 함께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